눈 좀 봤던 때가 기억나.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. 네 옆에서는 이른 꿈 같아. 그냥 그림에 떠 너랑 사귀는 건 불가능이야.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. 너와 같은 조가 되고 과제 때문에 밤새고 친해지고 정이 들어 어느새 너 내 옆에 기댔어. 근데 얘가 요새 코트를 끌어나 봐. 네가 먼저 작가는 맞아 해놓고 왜 자꾸만 내 피하는 거야. 나 너무 속상해. 그럼 속상해.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에게 예쁘게 보이려 신경 썼는데 나 너무 속상해. 많이 속상해. 아니지. 뭐가? 아니지. 뭐가? 아닐 거야. 기를 리가 없잖아. 아니지. 뭐가? 아니지. 뭐가? 설마 기르겠어? 나의 고백으로 우리는 사귀게 됐고 내 친구들은 부러워해 계속. 근데 나는 거슬려 오른쪽 콧구멍에 삐져나온 코털이. 그래 아마 오늘은 미쳐 보지 못했나 봐. 내일은 자르겠지. 기대감 만나자마자 슬쩍 확인했는데 여전한 존재가 뭐가 문제가. 날 보면 웃을수록 너무 도드라져. 정말 미치겠다. 네가 먼저 자꾸만 맞아 해놓고 왜 자꾸만 내 피하는 거야. 나 너무 속상해. 그럼 속상해. 끝까지 너에게 예쁘게 보이려 신경 썼는데 난 너무 속상해. 많이 속상해. 그래 솔직히 내가 여태까지 만난 여자 중에 네가 제일 예뻐. 생얼 치마 나봤지 몸에 두 배추엄. 너랑 거리 다니면 다 쳐다봤 남자로서 정말로 기뻐. 근데 핑크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보이는 코털이 이거 진짜 말이야 돼 말이야 돼. 어쩔까 싶어 사랑스럽다며 코를 부빌 땐 그야말로 씻고 이제 날 것 같아. 전 남친들을 왜 빨리 헤어진 건지. 네가 먼저 속상한 맞아 해놓고 왜 자꾸만 날 피하는 거야. 난 너무 속상해. 끝까지 너에게 예쁘게 보이려 신경 썼는데 난 너무 속상해. 많이 속상해. 날 보는 너의 눈빛이 막 흔들려. 뭐가 불안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너무 걱정돼. 네가 변했을까봐. 내가 뭘 잘못했니. 라고 좀 해줘봐. 아니지. 뭐가? 아니지. 뭐가?